신라와 롯데 이두 대기업이 독점해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제주 관광공사가 진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. 그런데 해외 유명 브랜드를 하나도 갖추지 못한 채 문을 열어 반쪽짜리 면세점이 되고 말았습니다. 김찬연 기자입니다.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을 개장한 제주관광공사. 제주산 상품 16개를 포함해 식품과 화장품 등 국산 브랜드 51개가 들어섰습니다. 하지만 매장 한 켠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. 바닥 타일도 다 깔지 못했고 건축 자재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. 매장 면적의 60%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연 겁니다.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. I have been here the first time in the duty free, and I was expecting some more international brands. But the offering at the moment is good. So I 이처럼 반쪽짜리 개장을 하게 된 것은 해외 브랜드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. 사업자로 선정되면 7개월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개장 행사도 없이 부랴부랴 문을 연 겁니다. 제주관광공사는 뒤늦게 해외 브랜드 유치를 위해 세계 1위 면세 사업자인 DFS와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지만 언제부터 정상 운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. 테스트의 개념을 가진 오픈입니다. 그리고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 내로 저희들이 조금 더 알찬 매장을 수입 브랜드 유치 입점과 함께 알찬 매장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. 관광 수익의 역외 유출을 막겠다며 출범한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 브랜드 유치에 실패하면서 연간 1,000억 원 매출이라는 야심찬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.